콜레드 코 제주노 스톰인데? 왜 그래? 뭐 잘못됐어요, 서우진 선생? 환자가 GB스톤 때문에 콜레시스텍토미를 받았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총담관을 건드린 것 같은데요. CBD를 제주놈에 이어놨네요. CBD에다가 잘라먹었나?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왜요? 뭐 걸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환자한테 담관 얘기는 못 들었었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서우진 선생.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 들어놓고 서우진 선생한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수술한 의사가 숨겼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그걸 확인해보고 싶은 거 아니세요? 수쌤, 지금 저 화면 좀 녹화해주세요. 강쌤. 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서우진 선생. 방금 전 빰삐 한자 말인데 그거 그냥 덮자. 네? 담간 얘기 보호자한테 말하지 말자고. 왜 자꾸 덮자는 말씀만 하십니까? 수술한 의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말 안 하고 숨긴 거라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힘든 사안이야.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환자한테 무슨 부작용이 생긴 것도 아니고 너만 입 다물면 조용히 지나갈 일이야. 괜히 들쑤셔서 사건 만들지 마. 환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는 그걸 알려줘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다 너 또 삼진병원골 나고 싶어 그러니? 틀림없이 너만 또 나쁜 놈의 배신자 되고 끝날 게 뻔한 일이야. 그냥 덮고 넘어가라고, 어? 저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제 일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꼴통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사리분별력은 심 교수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만. 그걸 뭐 하려는 거야? 환자한테 사실 확인을 해주려고요. 부작용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집도의 실수로 담관이 잘려 나갔습니다. 근데 환자 쪽에서는 모르고 있다고요? 우리 없이 이어놨고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 없을 거야. 지나가다 사람을 치웠는데 안 죽었다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그냥 사과 한마디 없이 뺑소니 쳐도 되는 겁니까? 괜히 문제 만들었다가 엄한 의사만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소리야. 다치기 싫었으면 숨기지 말고 바로 그때 알렸어야죠. 실수했다고 바로 그때 알리고 책임을 졌으면 됐잖아요. 어떤 책임? 이리저리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망신당하고 몸도 마음도 정신까지 너덜너덜 탈탈 털리다가 수천만 원씩 뜯기고 더 이상 환자를 환자로 대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 그게 자네가 말하는 책임이야? 병원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법정에 불려다니고 연구 논문 하나라도 더 파야 할 시간에 법정 자료 끼고 앉았는 게 그게 정말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덮으라고요? 담당 집도의가 누군지 이미 알아냈고 내가 직접 연락해서 이번 일 따끔하게 경고할 거야. 중요한 건 어차피 당사자의 반성이니까 같은 의사들끼리 체면도 살려주고 의사 권위도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데. 감싸기를 해야 체면이 살고 진실을 감추어야 권위가 살고 그런 겁니까? 조금만 뭘 어째도 달려들어 흠집내고 물어뜯지 못해 안달난 세상이야. 우리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켜낼 최소한의 바운더리 만들어야지. 말 안 듣는 나 같은 놈들은 가차없이 쳐내면서요? 내 처진다는 게 어떤 건지 이미 잘 알 테니 두 번 실수는 말아야지. 서우진 선생.
그거 이리는. 어서. 이리 내라니까. 어디까지 대답하면 됩니까? 그래,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네가 본 그대로, 일관성 있게 쭉 그대로. 아니요. 이건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그 집들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직접 와서 환자한테 설명하라 그러세요. 본인이 저지른 실수, 그때 당시 곧바로 알리지 않았던 거 전부 다 직접 해명하라고요. 야, 서우진. 내일 저녁까지 하루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의사로서 그 정도 시간은 기다려드리죠. 그 집도이가 누군지 알고 있나? 제가 알아야 합니까?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누굽니까? 차은재. 누구요? 탐관 잘라먹은 그 집도이요. 하필 차은재 선생 오빠라네요. 이제 자네가 결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쪽에 알려서 일을 키울 건지, 아니면 내가 말한 선에서 덮고 넘어갈 건지. 대답은 내일 저녁까지. 섣부른 정의감은 언제나 그만한 대가를 꼭 치르게 돼 있죠. 수술실에서 가장 빛나던 애가 그놈의 정의감 하나 때문에 1년 가까이 수술실 밖으로 쫓겨나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겨우 다시 메스 좀 잡게 됐는데 또다시 정의감 어쩌고 하면서 그 기회를 뺏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기회를 누가 뺏는다는 거죠? 왜 이러세요? 업계 관행 어떻다는 거 뻔히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꾸 부추기지 마세요. 안 그래도 사는 거 고단한 애한테 의사로서의 양심, 책임, 정의 그런 거 자꾸 들이밀지 마시라고. 괴롭히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거. 알겠어요, 수 선생? 기가 막히네요. 돌담병원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어쩜 이렇게 종이 쪼가리 하나로 사람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통지서 딸랑 한 잔. 김사부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죠? 못했죠, 뭐. 잘했어요. 당분간은 신경 쓰게 하지 맙시다. 심혜진 선생도 있어서 대충 커버될 테니까. 아니, 뭘 신경 쓰게 하지 마. 김사부. 그걸 양우준 선생을 통해서 보냈다네요. 이건 뭐 존중도 없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아니,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김사부. 수승 말이 맞아요. 사람 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김사부. 정말로 너를 자르고 싶다면 와서 얼굴 보고 직접 말로 하라고 그래. 30년 넘게 의료계에 헌신한 동료 의사 자르면서 그 정도 예의는 보여줘야지. 안 그래요, 수승? 네, 그건 저도 동감이에요. 병원장의 결정이야. 돌담병원은 조직이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대지 말자, 토이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거잖아, 사실은.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는 놈들 상대하는 거. 그거 아주 이제 더럽고 치사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지쳐서.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잖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대면서. 아니야? 김사부. 오늘 한나절 동안 거절당하고 되돌아간 환자가 몇 명인 줄 알아? TA 4명, 골절환자 2명, 슈어사이드 1명, 발작 환자까지 총 8명이야. 그중에 1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또 1명은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순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할수록 그런 악순환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거고. 지치고 힘든 거 이해해. 나도 힘드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병원 때려치우고 싶은 거 그것도 이해해. 나도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아니야. 이 싸움 정말로 그만두고 싶다면은 너답게 네 방식대로 그만둬. 이런 종이 쪼가리로는 이건 아니야, 남도일 선생. 수술방을 못 열어주신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어레스트 왔고 환자 상태도 그리 좋은 편도 아닌데 KBG를. 그것도 차 선생이 집도한다고? 네. 뭐가 문제 있습니까? 우선 집도위에 대한 믿음이 없어. 차 선생 얼마 전까지 수술방에서 울렁증 때문에 뛰쳐나갔던 사람이잖아? 그건 이제 괜찮아졌고요. 환자 상태도 너무 나빠. 그런 환자 무리하게 수술하다 테이블 데스라도 나봐. 그 다음 상황 뻔하잖아. 의료사고라고 우기다 고소하고 소송당하고. 내가 왜 그런 골치 아픈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환자가 죽어가는데 수술방을 안 열어주십니까? 어, 못 열어. 저 환자 나 못 맡아. 자신 없어. 됐어? 그럼 그쪽 방은 내가 맡을게요. 남도희 선생님. 원래는 내가 바울럽처 쪽 들어가려고 했는데 MI가 부담스럽다면은 그럼 내가 이쪽을 맡아야죠, 뭐. 계약 해지되셨다고 들었는데요. 남의 계약 문제까지 심 교수가 관여할 일 아닌 것 같은데요. 남의 프라이버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리는 그런 무례함, 예의 없음, 경우 없음, 솔직히 이게 피곤하고 짜증나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직은 피할 때가 아니라고 어떤 친구놈이 등을 떠미니. MI 환자 내가 맡아요. 걱정 말고 들어와요, 차 선생. 심현진 선생님, 그 참고로 그 등 떠밀었다는 그 친구는 그게 바로 나예요. 아, 그 계약 해지 통보서가 뭔가 그 내가 지어버렸어요. 뭐 그 박 원장한테 보고할 때 알려드리시라고. 케비지 집도는 처음이지? 네. 어시만 서보고 집도는 처음입니다. 자, 집중하고 마음껏 해봐. 알았어? 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코로나리 투베슬 디지즈 환자입니다. 그럼 오픈펌프 케비지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메스. 여기 액튼 퍼프레신이 있네요. 석션. 신 교수님 말씀대로네요. 서우진 쌤은 수술실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그러더니. 제가 그렇습니까? 아마도 본인의 수술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대로 거침없이 집도해내기 때문이겠죠.
전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옳다는 확신이 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사람은 빛이 나죠. 수선생. 본인이 믿는 대로 가세요. 그렇다고 수술실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여기 돌담병원에서는요. 오토코서 선생님. 왜? 그라프트가 손상되어 있는데요. 괜찮아. 진정해. 당황하지 말고. 환자 상태는 아직 괜찮아요. 은재, 심호흡 크게 한번 해. 그리고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봐봐. 네. 다른 그라프트 뭐가 있지? 다른 그라프트요? 그 GA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다이아프람 오픈해서 GA 채취하겠습니다. 오케이. 메스. 석션. 호세 파모닉 주세요. 베슬루프 라이링거 주세요. 어때? 자신감 생기니까 손이 가볍지? 베슬루프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집도이한테는 본인의 의지라는 게 중요한 거야.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다고 의지가 확신이 되는 순간에 그만큼 수술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파이 주세요. 컷. 컷. 이번엔 새는 곳 없습니다. 나한테 일일이 확인받을 거 없어. 이건 네 수술이야. 네 확신대로. 자, 계속해. 그럼 페리카디움 오픈하겠습니다. 응. 몇 점? 보세요. 서우진 부추기지 말랬죠? 내가 분명히 알아듣게 말한 것 같은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답한 건데 신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이 돌담병원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당신들이 서우진 인생 책임질 수 있어? 그러는 신 교수님께선 서우진 선생 인생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라고? 우리 중에 환자한테 고소 한 번 안 당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고소당할까 봐 치료해야 할 환자를 거부한 적도 없고요. 리스크가 무서워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신 분께서 하신 조언이 과연 서우진 선생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 당신들 진짜 되게 재수없는 거 알아요? 어머. 알아요. 근데 그런 걸 김사부께선 개멋 부린다고 그러시던데요? 수술. 수술 잘 끝나셨어요? 네. 그쪽 환자는요? 아주 깨끗하게 잘 끝나셨습니다. 실력이 날로 좋아지고 계세요. 김사부하고는 또 다른 스타일로요. 말하면 수술도 잘생긴 스타일이요? 첫쌤은요? 본인의 첫 집도를 혼자 축하하는 중입니다.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은재야. 수술 이제 끝났구나. 엄마 지금 잠깐 서우진 선생이랑 얘기 좀 하느라고. 서우진 선생, 잠깐 나가줄래? 은재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랑 얘기 중인 사람한테. 부탁이다. 그만 일어나주라. 아니, 내 얘기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그럼. 서우진 선생! 그만해, 엄마. 예! 이 오빠는 어떡하고, 어? 지금 애가 타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렇게 애가 타면 지가 직접 와서 해결하라 그래.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엄마 치맛자락에 숨어서 전화질이야. 은재야, 너 지금 말이 너무 거칠구나. 엄마, 제발 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누가 몰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직접 부탁하러 온 거잖아, 예의 차려서. 엄마 지금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뭐라고? 엄마, 이건 아니지. 오빠가 잘못한 건 오빠가 혼나야지. 왜 엄마가 서우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엄마 맘대로 서우진을 만나냐고, 왜? 은재야. 여태까지 다 엄마 맘대로 해놓고 아직도 뭐가 부족해? 어머, 얘 좀 봐. 엄마가 뭘 맘대로 했다고 그러는 거야, 너 지금? 몰랐어? 나 솔직히 의대 가기 싫었어. 뭐? 그래도 엄마가 가야 한대서. 엄마 꿈이라 그래서. 그래서 군소리 없이 공부해서 의대 들어갔고. 서점 같은 것도 절대로 하기 싫었지만 엄마가 그래야 안 돼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CS 들어가야 안 돼서 이학 물고 들어갔어. 울렁증 때문에 내가 얼마나 토했는지, 얼마나 수술실 뛰쳐나왔는지, 얼마나 많은 약들을 찾아 먹어가면서 버텨왔는지 엄마 모르지? 졸다가 얼마나 많이 수술실 바닥에 엉덩방아 찧었는지, 정강이를 차였는지 엄마 모르잖아. 수술실 바닥에 쓰러진 날 업고 뛴 건 엄마가 아니었으니까. 어머, 얘가 왜 이래? 교양없게 엄마한테 큰 소리로? 어? 그래서 엄마가 인스턴트 밀가루 먹지 말랬지. 세상에, 얘 성격 거칠어진 거 봐. 엄마, 제발 좀! 안 되겠다, 어? 너 여기 더 있다가는 애 버리겠어. 일단 서우진 선생 건부터 해결하고 너 다른 병원 찾아보자. 엄마, 너 이렇게 안 키웠는데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어머머머. 어머, 쟤 눈 좀 봐. 너 어디서 그런 눈으로 엄마를 쳐다봐? 어머,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집도이한테는 본인의 의지라는 게 중요한 거야. 너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지 못해? 의지가 확신이 되는 순간에 그만큼 수술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은재야! 오빠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뭐? 나한테도, 서우진한테도 아무 부탁도 하지 말라고. 이건 네 수술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일하는 병원이고! 네 확신대로. 나 쪽팔리게 하지 마. 두 번 다시 이런 걸로 나 찾아오지 마, 엄마. 괜찮냐? 미안하다, 서우진. 너 어떡해? 나 지금 너한테는 엄청 피해. 속에 있어도 내가 따뜻하게
너를